어디가 포인트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 오케이, 포인트 하나 둘요. 오늘도 대물 거죠. 오늘도 대물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락 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아 8물입니다. 어저께 대사리였고 오늘은 대사리가 아니라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순놈 60일을 잡았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자 순놈 60일을 잡았던 일반 원투대 서프대입니다. 레드포스의 GP 7-500, 닐은 레드포스의 BR8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60호 뻥돌 와이어 케브라 직결바늘 18호입니다. 예, 요새 대물만 잡으려고 큰 바늘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 해냈습니다. 앞으로 기록 갱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전복미끼와 뿔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지난번 포인트와 마찬가지 봉이 형님이 가라고 해서 온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신 포인트고요. 두 달간 제가 6자리부터 두 달간 깡을 쳤어요. 60일을 낚시를 했는데 60일 꽝. 그러니까 벤치는 잡았다는 건 40벤치 이상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봉이 형님, 유재용 프로님께서 데리고 간 곳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갖고 6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말은 마차바퀴가 네모나다고 해도 믿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까지. 겁나머라 여기 걸어오는데 도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도보 포인트예요. 근데 뭐 제가 방파제 살 때 이걸 안 차는데 오늘 이걸 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는 데야 그냥 뭐 다 알려드리는데 형님이 알려주신 포인트들은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건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그것까지 좋아. 와서 낚시하시는 건 다 좋은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쓰레기를 좀 버리시는 분들 많고, 왜냐면 채비를 보면 프로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프로들은 그 와이어 케브라 직결바늘 보통 쓰거든요. 중요한 건 라인을 두꺼운 걸 쓰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하던 뭐 8합사 4호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시니까 라인이건 뽕돌이건 다 터트리는 거지인데 오실려면 최소 한 14호는 감고 오셔야 돼요. 모노트 뽕돌도 엄청나게 빠져있다고. 포인트가 파괴되죠. 걸렸었네 그럼. 재물 걸림. 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아니 오는데 내가 이렇게 썸네일 했잖아. 그런데 툭 치는 거야. 뭐지? 뭐지 그랬는데. 와 얘 죽을 놈이었네. 물이 오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째는 거야. 와 고맙다 나아졌어. 너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조용히 나왔니? 아까 그게 살짝 흔들린 게 내가 걸렸었나 보네. 근데 어떻게 돌돔이 그렇게 걸리지? 와 얘는 그냥 핫도그한테 죽을 놈이었네요. 46 오케이? 46 앞에 났죠? 윗니빨? 윗니빨 났죠? 46 오케이? 와 이제 재물 걸림 됐어요. 와 역시 나오네. 우리 형님이 알려준 포인트 좋아요. 어머 좋아요. 얘가 크게 입질은 안 하고 거기서 옆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내가 팍 찰 때 걸린 거야. 걸린 거야? 옆으로 걸렸어? 제대로 걸린 거지. 아 손맛 죽입니다. 뭐라고? 측측 옆으로 지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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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살렸다.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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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왔어? 걸렸어? 꼴딱 걸린 것 같아. 꼴딱 걸렸어? 걸렸다. 진짜? 빠졌어? 있어 있어. 걸렸어 있어. 빠졌어? 조금 멈춰 있는데 들리니까 뻗는 것 느낌이.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뭔데? 어우 있네. 아 작아서 그렇구나. 삼자 올라왔네요. 삼자. 거꾸로 해야지 안 보인다. 삼자가 안 되면 바로 방생을 하는데. 자, 아 잠깐만요. 어, 삼자가 안 되네요. 안 되구나. 네, 28.5. 네. 28.5. 28.5 되겠네요. 네, 살았다 너는. 얘는 놓아줍시다. 더 커서. 18호 봤는데 이런 애들도 걸려요. 더 커서 와라. 여기 놔주면 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가라이. 눌러서 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벤치는 방생해 줬어요. 됐어요. 아빠도. 가져갑시다. 물 까딱까딱해. 서서 왔어. 이 물이 져야 돼. 빨간에 또 봐도 거기 죽겠다 지금. 이거 살짝 삼켜볼게요. 자, 얘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있어. 어, 넣어봐. 넣어봐, 넣어봐. 살아 있어야 된다. 오, 오 살았어. 다행이다. 아이고 죽은 척하기. 어, 살았다. 다행이다. 죽은 척하노. 어, 살았다. 살았다. 어, 근데 뜬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누가 확 들어갔어. 어. 한 마리 잡았어? 어, 아유, 야. 어, 뜨는데?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거야. 이러면 산 거야. 어, 제가 공기 빼. 공기 들어왔어? 물 도면 제가 공기 빼. 그래. 처음에 늦체는 막 늦자마자 들어봤더니 갑자기 뜨네. 공기 먹어서 그래. 오늘 잡은 놈인데, 올 때 어깨 맸다가 물이 쏠렸는데, 없는 동안에 숨을 못 써가지고. 나도 좀 추억이 있다. 부심하자. 준비하겠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이걸 또 잘하네. 자 오빠들 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